안녕하세요. 미라클 여성의원 박동서 원장입니다. 궁금하다에서는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이번 편에서는 제 주 전공이기도 한 착상전 유전검사, PGT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착상전 유전 진단이란 무엇인가요? PGT라고도 부르는 착상전 유전 검사는 착상 전에 배아 단계에서 유전 질환이나 염색체 이상의 유무를 진단한 뒤 정상 배아, 즉 정상 염색체를 가진 배아를 선별하여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에 유전될 가능성 있는 염색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유전병이 있거나 또는 부모가 반복적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PGT라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건강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PGT가 아니어도 임신 중에 투명대 두께라든지 아니면 니프트 검사,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 같은 산전 기형아 검사로도 아이의 건강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들은 임신 10주가 지난 뒤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태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미 태아가 어느 정도 자란 뒤이기 때문에 조처를 취하기 어렵고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PGT라고 하는 이런 진단 방법은 임신 전 단계, 착상 전에 시행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착상 전 유전 진단의 종류는 어떤 것이나요? 현재 착상전 유전 단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PGT-A 검사는 염색체의 수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검사는 부부 염색체가 정상이지만 4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가 있는 경우, 습관성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검사로는 PGT-SR입니다. 이거는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습관성 유산자 부부의 경우에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배아가 정상적인 구조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가려내는 좋은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PGT-M 검사는 선천적으로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상으로 미리 검사를 진행해 정상 배아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또는 보인자라고 해서 그 후대에 있어서 그런 유전 질환이 발현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이 하는 검사입니다. PGT 검사 시 배아가 손상되진 않나요? PGT는 수정된 배아에서 일부 세포를 떼어내어 유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배아에서 일부 세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배아가 손상되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PGT는 환자분들이 오일 배아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포배기 배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포배기 배아는 세포 숫자가 무려 120개, 굉장히 많은 세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될 부분과 태반이 될 부분 총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뉘어서 분화가 됩니다. PGT 검사를 위해 떼어내는 세포는 태반이 될 부분 세포에서 5개, 6개 정도만을 생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아나 태아의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일 배아의 경우에도 PGT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8개 정도밖에 안 되고 5일 배아로 자라면서 후에 다루겠지만 모자이시즘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GT를 하실 때는 되도록 태반이 분화된 5일 배아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3일 배아보다 5일 배아가 훨씬 더 임신 성공률이 높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아 등급을 나누게 되나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아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관 센터마다 이제 이야기하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상급 배아, 중급 배아, 하급 배아 총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배아의 분열된 모양, 상태, 발달 상태, 분열된 세포들이 얼마나 크기가 균등한지
등등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배의 발달 속도, 태반을 이루는 트로펙토덤 세포의 숫자, 태아를 이루게 되는 이너셀 매스 세포 숫자를 기준으로 관찰하게 되고 배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아를 등급이 이제 좋은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자의 질, 난자의 질, 그리고 뭐 스트레스, 수면 등등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결정되기 때문에 배아 등급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아의 등급이 좋은 경우에 PGT를 시행한다. 그리고 배아가 안 좋아서 PGT를 시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PGT 검사 결과 모자이크 시즘으로 나온 배아도 정상 퍼센테이지에 따라 이식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모자이크 시즘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체에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세포도 있고 비정상 염색체 수를 가진 세포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자이크 시즘 배아를 유전자적으로 무조건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해 다 폐기를 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아도 이식을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PGT 결과에서 정상 염색체를 가진 배아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배아를 먼저 이식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식 가능한 배아가 모자이크 시즘 배아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 배아를 이식했을 때에 비해서는 착상률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고 유산율은 조금 높을 순 있지만 그 정도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지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이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모자이크 시즘 배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부모님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